지구상의 모든 음악을 다루는 곳, 윤정수의 오선지.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급변하는 21세기, 한우물만 파는 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언젠가 대박날 때까지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도전해봅니다. 이곳저곳 우물 파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바야흐로 부캐 시대,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수 다비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다비처. 반갑습니다. 다비처 소개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쿨 섹시 다비처예요. 네, 반갑습니다. 핫쿨 섹시의 네. 주인공 다비처 나왔는데요. 한 분 한 분씩 또 개인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다비처에서 리더이자 투자를 맡고 있는 강민 경찰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비처에서 막내이자 리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이해 리암 뉴스입니다. 하이! 예! 예! 네. 아, 근데 아까 금방 인사 이성우 씨 그 보니스 그거랑 좀 약간 느낌 비슷한 것 같은데 두 분 인사 한 번만 더 들어봐도 돼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하. 쿨, 섹시, 다미쳐요. 쿨. 우리 팬클럽 다미쳐 자리죠? 네. 다미쳐야? 아니, 여러분들. 네네. 비의 사이퍼. 그렇죠. YG의 트레저. 그렇죠. 형돈이와 대준이의 다비처. 다비처. 2021년 3대 신인 중에 한 팀 맞습니까? 네. 여기는 만나주세요. 여기는 네. 대한민국 3대 음악 프로입니다. 유열의 스케치북, TV, 아이유의 팔레트, 유튜브, 윤정수의 오선지 라디오. 아, 이런 느낌이군요. 여기 네. 나오신 소감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당연히 밟아야 되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되게 벅찬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야, 진짜 거물 신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좀 찍고 가겠습니다. 아, 짚고 가겠습니다. 그 오늘 혹시 라이브 하십니까? 아, 일단은 뭐 매니저랑 얘기를 좀 하시고 회사 쪽에서 이럴 줄 알았어. 예. 또 톱스타 관리가 코스프레.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좀 해줘라. 저희가 아침에 아침마당에서 네. 라이브를 목을 좀 쓰고 왔기 때문에 오늘요? 네. 예,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오늘은 이제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좀 해주세요. 아, 표현이 저급하네요. 걸러야 된다는 표현. 머리는 망사를 쓰고 와서 뭘 걸러요 그렇게. 망사로 걸르면 망사 구멍도 넓은데 보니까 지금. 네,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 가! 네. 라이브요. 가겠습니다. 라이브. 아, 역시. 솔솔솔샵샵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야, 자, 근데 난 너무 놀랐다. 아니 그렇죠. 운동을 어떻게 했길래 몸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진짜 뭐 소녀시대 식단을 하면서. 네네. 네, 그리고 비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점점 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니, 네. 아니 이제 웃기려고 하고 싶은데. 몸이 네 너무 좋아졌어요. 몸 멋있어졌어. 깜짝 놀랐어. 사실 저도 예. 억지조지 느낌으로 사실 작년에 저 데뷔했었던 네. 그 뮤차에도 억지조지 느낌으로 조금 재밌게 좀 준비를 할 줄 알았는데 예. 네. 김원효 씨가 지금 너무 진지해요. 너무 제대로 됐어요. 지금 예, 제대로 아이돌을 네. 지금 빙기가 돼가지고 네. 네. 덩달아 이제 제가 많이 커 보이고 지금도 지금 1844님이 보라 켰는데 김원효 씨 얼굴이 진짜 작으시네요. 근데 김원효 씨 얼굴이 작은 것도 있지만 제 얼굴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비교가 되는 것도 있군요. 예, 비교돼서 좀 더 작아 보이시는 것도 네. 있죠. 어떤 분들이 저희 팀 이름이 반비레냐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정말 진지한데 이분 누구시죠? 고유나님이 네. 머리 쓰신 거 뭐예요? 배봉지. 배봉지라니요? 예. 약간 배봉지 느낌이 있어요. 뭡니까? 약간 그물 같기도 하고. 예, 뭐 양파망 같기도 하다고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단어로 베일이라 그러죠. 베일. 네. 베일에 쌓였군요. 예. 네. 베일에 쌓여도 뭐. 이게 이제 다비처니까 네. 다 비치는 컨셉으로 가보자 예. 해가지고. 시선 느낌으로. 예. 망사 느낌으로. 예. 몸을 다 비치면 안 되니까. 옷도 지금 약간 비치게 만드신 거예요. 예, 이거 반비처. 예. 반비처. 예. 반비처. 나는 더 비쳐. 난 특히나 그 저 김원효는 지금 다 보여야 돼. 저 정도면 좀 와 보여줄게. 나는 진짜 지금 운동 이렇게 끝내주겠는지 정말 몰랐어요. 원해요? 이런 네? 몸 원합니까? 예. 만들어드려요.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저를 24시간 감시하지 않으면 비는 시간에 먹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왜요? 뭐 저한테 이상호 씨 제 몸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니 저는 윤정선 매만 보면 네. 참 또 같은 과여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옆에 개그맨은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옆에서 뭐 맞는 힘들겠어. 몸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 진지해요. 저희 소녀시대 식당한다니까. 저는 야인시대 식당하거든요. 아까도 돈가스랑 지금 불고기 덮밥 먹고 왔는데 우미관 가서요? 아, 예. 그 어떻게 알았어요? 아 계속 근데 지금 예. 바나나만 먹고 그래요. 지금 이상훈 돌아왔는 것 같은데 리암 리슨 정신 차려야지. 알겠습니다. 리암 리슨. 아니 두 분이
다비처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가 뭐 예 핫쿨 섹시라는 노래를 이미 네. 받았고 노래가 네. 너무 좋으니까 둘이 뭐 듀오니까 네. 어 옷을 일단 다비치는 옷을 한번 입어보자 시스루다. 예. 그럼 이제 또 우리 아 여자 최고 듀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비치. 그러니까 예. 이제 약간 이제 패러디를 하면 어떨까? 좋은 기운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네, 네. 예, 좀 업어가고 싶어서. 네. 그러면 다비치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 일단 직접적인 연락처를 몰라서요. 네, 회사 매니저. 예. 아니, 매니저 연락처 구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네, 오래 걸렸어요. 아, 건너 건너서 진짜. 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예,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매니저들이 다비치 그 매니저 연락처도 모르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가수와 접점이 잘 없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간신히 매니저분의 연락처를 구해서 그리고 직접 한번 여쭤봐 달라 예. 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했죠. 그래서 본인들 음반 나올 때 네. 거슬리지 않게 해라. 네. 어쨌든 네. 충분한 협의하에 네네. 만들어진 걸로. 네. 네. 만약에 근데... 이제 다비치 패러디를 하더라도 그분들 활동한 지 한 2년은 지나야 예, 전혀 상관이 없어야 그걸 패러디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스케줄을 지금 계속 따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민 경찰청장 이햄 이해리 암니슨 이것까지 네. 이름까지 본명까지 지금 빨았어요. 빨았다니요? 말씀이 좀 지나치다. 아, 이 사람 진짜 무슨 표현이 그래? 아니 뭐 이거 전문 용어잖아요, 우리끼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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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 경찰청장 예. 예, 이해리 암니슨으로 예, 본명까지 네. 꽂았는데 어떡하죠? 이것도 괜찮았습니까? 사실 그룹명까지는 허락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름은 좀 급조해서 좀 지어가지고 네. 거기까지는 허락을 미처 못 받았고 네. 이름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100%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맞아요. 네. 하지 말라고 할까봐.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는 사실은 다비치를 한껏 더 띄워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음원 사이트에 이제 음원이 올라가자마자 네. 오히려 그 다비치 분들의 그 노래가 그럼요. 또 역주행을 그렇죠, 그렇죠. 좀 하게 되는 경우. 네. 네. 뭐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 인지도 때문에 이렇게 네. 이런 것이 또 나온다는 거를 좀 그렇죠. 예, 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활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수진님께서 오늘 옷도 사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죠. 국내 네. 최초, 세계 최초 네. 사비돌이라고 예. 저희가 사비로 만든 예. 아이돌인데 오늘 이 옷도 다 우리 사비로 만든 거죠. 예. 사비돌. 네. 네. 사비돌이요. 사비돌이요. 예. 예. 사비, 아, 0675님께서 옷 몇 벌이나 맞추셨냐고 했는데 아, 저희가 일단은 좀 방송 6개만 해보자 해서 6벌을 맞췄습니다. 와, 그래도 근데 지금 방송 섭외가 조금 더 계속 그래서, 들어오고 있어서 예, 예. 지금 오늘 2벌이 더 도착했습니다. 네. 총 8벌 맞췄습니다. 그저께 2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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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라서 다행입니다. 겨울철에 네. 그 저희 비치는 옷 살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거든요. 그럼 역시 그 억지 조지 때보다는 조금 반응이 좋은 모양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고, 억지 조지 때는 그렇게 저랑 통화 좀 하자. 그렇게 달려도 뭐 CF 입질이 없더니 예. 이거 지금 활동한 지 한 1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CF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광고 너무 신나요. 예.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좋네요, 좋네요. 네. 보통 아이돌 분들이 이제 한 2, 3주 아니면 한 달 정도 활동을 네. 하고 이제 또 쉬시잖아요. 네네, 다음 그렇죠. 곡을 준비하시고 예. 저희는 이제 한 달이 아니라 일단 본전치기 할 때까지 열심히 하자. 네. 한 1년 하실 거죠? 네, 내년 네? 6월 예상합니다. 내년 6월. 우리 방송부터 오래간다. 네, 꼭 봤으면 좋겠고요. 네. 예, 아니 두 분 이 노래를 좀 소개해 주세요. 핫쿨 섹시 데뷔곡이잖아요. 요 핫쿨 섹시는 뭐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 형돈이와 대준이의 곡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프랙탈 데프콘이 작곡을 했고 네. 디렉팅 데프콘이 네. 하셨고 작사도 우리 정형돈 선배가 해가지고 네. 노래 자체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쉽게 써내려간 대충 쓴 가사와 네. 뭔가 어디서만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멜로디가 묘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그런 곡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되게 쉽게 쓴 곡이다. 예. 그리고 중독된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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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슬슬 고급진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죠. 아, 벌써요? 예, 그렇습니다. 뭘 벌써요? 지금 나온 지 17분 지났어요. 아, 저희가 분명히 AR을 드렸는데 갑자기 MR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아, 들어보세요. 라이브 좀 부탁드릴게요.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자, 자, 어디서도 볼 수 있는 라이브 무대예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다비처의 라이브 무대 함께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동침이나 예, 네. 아침마당에서 다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혀 신선하지 않은 라이브 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 부르셨죠? 네, 아침마당에서 봤다고 지금 문자 올라와요. 네. 실제로 안무까지 하면서.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나오신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입니다. 지어내기 힘드신가 봐요. 예, 그럼 아닙니다, 다음 단어 생각이 안 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2734님의 마음이 똑같네요.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상하다. 청취자가 더 떨려.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해야 될 텐데. 근데 이분들 다 노래 진짜 잘하세요. 네. 예, 일단 뭐 외모로는 들어보시죠. 완벽합니다. 예. 예. 자, 함께 듣겠습니다. 핫쿨 섹시. 이것은 나만의 카리스마. 이런 동작, 이런 제스처, 모든 것이 작품이 돼. 이것도 저것도 예, 모든 것이 예술이 돼. You can do it. Oh no no, I can do it. Yeah baby, you can do it. Oh no no no, I can do it. Yeah. I'm so alive, I'm so hot, I'm so cool, I'm so sex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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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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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cool sexy. 내 몸이 이렇게 뒤틀릴 때 널 유혹하는 거야. 내 몸이 이렇게 쫙 펴질 땐 널 갖고 싶다는 거야. 내 몸이 이렇게 꼬일 때 난 준비됐단 거야. 내 몸이 이렇게 흐를 때 뭐 끝났다는 거야. 이런 동작, 이런 제스처, 모든 것이 작품이 돼. 이것도 저것도 예, 모든 것이 예술이 돼. You can do it. Oh no no, I can do it. Yeah. Can do it. Oh no no no, I can do it. 다 같이. Yes baby. I'm alive, I'm so hot, I'm so cool, I'm so sexy. I'm alive, I'm so hot, I'm so cool, I'm so sex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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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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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어. Yeah. 나만의 하쿨 섹시. 하쿨 섹시. 날 잡아, 날 잡아. 난 니가, 난 니가. 난 너만의 하쿨 섹시 카리스마. Oh no no, I can do it. Yeah baby, I can do it. Oh no no no, yes baby. Oh, I'm alive, I'm so hot, I'm so cool, I'm so sexy. I'm alive, I'm so hot, I'm so cool, I'm so sex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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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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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아, 야, 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역시. 어 생각보다 준비 많이 하셨네. 어, 역시 아이돌답게 아, 아이돌답게 지금 네? 많은 팬분들이 지금 환상을 느껴줬어요. 그 공간 야. 안에서도 해내야죠. 아예 아, 어디서가 들어본 듯하면서도 네. 뭔가 그들만의 매력이 느껴졌고 요거 광고 들어가기 딱 좋은 것 같아 노래가. 아 저도 어? 모르게 이게 많이 알려진 노래가 아닌데 네. 다 같이라고 좀 알려주세요. 진짜 그거 너무. 너무 행사용이었어요. 아. 지금 퍼포먼스 완벽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다 같이. 예, 네, 원래 그 우리 코러스가 부르시는 분을 네. 그 부분을 자기가 갑자기 내빠지더라고.
그분은 자기 파트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 중간에 떴어요. 그대로 네. 떴어요, 떴어요. 아, 이 형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예, 흥분한 거지. 원래 이런 게, 이런 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있는 거 그대로 들려드리려면은 미스터 라디오 나오지도 못했죠. 네, 네, 맞아요. 저희가 4개월의 연습을. 네. 맞습니다. 네,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어, 연습생 생활을 4개월 동안 하고. 예. 그 좀 빠르게 나왔네요, 생각보다. 예? 4개월이면 좀 빠른 거 아니에요? 대부분 최소 막 2년씩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대형 예. 가수들이 물밀듯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니까 후루룩 쏟아져 나오기 전에 빨리 먼저 네. 나와야지.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지금 예. 시드를 주시면서 메시지를 적어주셨는데 네네네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네. 조남지대 늘 비켜갈게. 예. 저희 서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네. 저희도 좀 비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용어로 업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업자들께서 부딪히지 않게 나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정과장님께서 탈랄라 아니냐고 이 노래 느낌 있었어요. 네. 맞아요. 뭐 전혀 전 달랐다고. 근데 저는 뭐 진짜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났어요. 네. 예. 그리고 6243님은 와 미지근한 들기름 한 병 마신 기분이라고. 네. 예. 그렇다면 성공. 네,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네. 예, 8343님은요 MR에 목소리가 많이 깔렸네요. 이거 아주 전문가적인 지적이십니다. 많이 깔렸습니까? 안 깔렸습니까? 네. 생각보다 많이 안 깔았어요. 네, 웬만한 댄스 가수분들이 한 60% 70% 이렇게 깐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는 한 40% 네. 그리고 원래 그분을 노래를 안 불러도 되잖아요. 저희는 다 또 그 위에 또 계속 코러스를 쌓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MR을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뮤직만 깔아놓은 거, 네. AR은 이제 노래까지 다 들어간 CD 같은 건데요. 예, 예. 네. 담당 PD가 이제 MR을 찾다가 잘못 들은 줄 알고 AR이 아니냐며. 이게 뭐 반의 네. 말이죠 반의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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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노래 들었으면 된 거고요. 하지만 예. 임미연 씨께서는 이야 칼군무라고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아, 저희 진짜 더 잘 출 자신 있는데 네. 네. 아, 이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네. 네. 동작이 조금 어설펐네요. 네. 네. 그리고 아니 오치로사님은 잘못됐네요. 오치로사님은 예. 와 이상호님 춤 느낌 있다. 원래 네. 잘 추셨나요?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아, 이분 또 진지하게 받아서 왔어요. 아 근데 니글니글부터 해서 뭐 워낙에 뭐 춤이라는 것은 뭐. 네 원래 저는 뭐 댄스를 겸한 개그를 좀 많이 했었고. 네. 사실 뭐 저는 뭐 이 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 대중적으로 좀 다가가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원래 우리 네, 예. 강민 경찰청장님께서는 네. 네. 춤을 추시는 스타일이 아니 원래 말로 개그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4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이 정도 네. 안무까지 지금 습득했다는 거. 아, 네. 네. 근데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네. 본님께서 원우 씨 몸칠 줄 알았는데 와 살아 있습니다라고. 네. 예. 아 진짜 노래 많이 했어요. 몸이 받쳐주니까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약간 그 비 느낌도 나고요. 예. 이제 본인이 그 흥분하는 것만 좀 줄이면. 아 예. 예. 아, 희한하게 거기서 흥분해. 원래 흥분 안 하는데. 자, 아니, 자신감 너무 붙어서 본인이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네, 사실 저희 노래 흥분 구간이 없거든요. 그래 충분할 필요가 없죠. 네. 예, 뭔가 갑자기 흥분했네. 네. 아니 그리고 또 팬들 떼창 구간은 없냐고 따라할 수 있는 예, 부분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저희 위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불러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할 때 좀 예. 따라해 주시면 이렇게. 예.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0185님은 가사가 네. 하쿨 섹시밖에 없나요라고. 근데 보면 계속 뭐 숨만 쉬시고 뭐 하쿨 섹시만 하시는데 네, 예. 뭐 계속 후, 하, 이런 거 계속 지금 ASMR만. 아니 뭐 이렇게도 한 열몇 번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요. 예. 이렇게라는 단어가 열 번 나오고. 아까 아니 대박 비주얼 라이브 가수 했는데 그건 안 읽어주세요.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지우셨어요. 네. 장난한 거예요 누가? 예. 스팸이구나. 스팸 장난한 거 알고 저희가 지웠어요. 예예. 아, 예. 아니 뭐 0834님의 심진아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아, 심진아 씨가 실질적인 저희 이제 제작자잖아요. 예, 제작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언제쯤 입금이 되냐. 네.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금 회수가 돼야 되는데 네네. 계속 지출만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지금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빨리 돈을 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압박이 좀 심하시겠네요. 아무래도 닦았어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 방송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무슨 저 빚쟁이처럼 기다리네요. 약간 예, 예. 컨트롤 타워이자 예. 예, 거의 김원효 씨는 꼭두각시예요. 예, 예. 심진아 씨가 오른손 들려고 하면 오른손 들고 예. 예. 시킨 대로 움직입니다. 네. 죄송한데 혹시 라디오 페이 일찍 나오나요? 아니요 한 달 뒤에 나가요. 아 그래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올게요. 원효야 힘내. 예. 따로 넣어줄게. 따로 힘내.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네. 다비처 네. 네, 강민경찰청장 이혜리 암니슨 암니슨 네. 네. 네, 이렇게 두 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서연님께서 아까 저희가 3부에서 진아님 얘기하시다가 끊겨서 진아님 얘기, 진아님 껴서 혼성 그룹은 어때요? 요즘 혼성은 별로 없잖아요 하시는데 뭐 돈 욕심 낸다면 충분히 낄 수도 있겠죠. 어때요? 아 심진아 씨요? 네네. 네. 아 이게 일은 또 따로 해야 네. 됩니다. 네. 같이 하다가는 네. 네, 또 사단이 납니다. 예. 아니 무슨 그리고 우리 예. 저 예리한 리슨도 예. 부부가 들어와서 하면 예. 본인 자리가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힘들죠? 입지가 아니요 뭐 같이 와주시면 너무 좋죠 뭐. 아, 예. 사실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 둘이 주목받아야지 네. 그쪽으로 쏠리면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뭐 됐지 뭐 이렇게 하면 됐지 뭐, 네. 뭐 얼마나 더 해야겠어요. 자 우리 문자 주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김원효 씨, 이상훈 씨가 다음에 어떤 컨셉으로 찾아오면 좋을지 청취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한번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조남지대 딜을 이어 원상지대로 발라드를 불러보자. 에스파처럼 캐릭터를 또 만들어라. 넥스트 라운드 어떠냐? 한 명 더 모아서 KSG 워너비 만들어봐라. 이런 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챙겨드리고요. 다비처가 뽑은 청취자분께 선물 3종 세트를 쏩니다. 문자번호 #891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크는 무료예요. 그렇습니다. 자, 아마 이 노래는 미스터 라디오에서만 꾸준히 튼 것 같아요. 억지 조지의 뼈 이즈본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곡이죠? 예. 네. 여기서 틀어준다. 퓨처 아이돌 억지 is the best. 퓨처 아이돌 조지 is the best. Future idol, oh, she is the boy. Future idol, Joji is the best. Pure is born, born, born is pure, pure. Born is born, born, born is pure, pure. Born is pure, pure, pure is born, born. Born is pure, pure, pure is born, born. 손목과 발목과 뒷목, 늘골 세골과 두개골, 팔꿈치, 앞꿈치, 뒤꿈치, 경추, 흉추, 요추, 상악하악, 손가락, 발가락, 발등, 발목. 조지의 뼈 이즈본 이 노래 들으니까 제가 또 한 달간
갈비뼈에 네. 좀 금이 가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아니 뭐 네. 미스터 저꼬론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뭐 뼈가 이래 많이 들어가. 근데 노래. 이 노래 진짜 신나고 좋아요. 예. 예. 아, 닭발집 좋아하겠네. 분명 역주행할 거라고 네. 예, 허경환 씨랑 저랑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것도 그건데 확실히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한 느낌이에요. 네. 예. 아 진화하니까 또 심진화 씨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네. 이 분들 노래가 네. 좀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문미연님께서 나도 모르게 두 주먹 쥐고 뼈뼈뼈 춤 추고 있다고. 저도 아, 맨날 이거 오늘만 되면 이거 치고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예. 우리 예. 리암 리슨이나 예. 저희 제가 예. 이제 뭐 베이스본 억지 조지나 예. 마음 파이브라는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다비처가 네. 좀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하지 않았나. 재데뷔하신 거죠, 재데뷔. 네, 그렇죠. 예. 예. 남창일 씨도 사실 조남지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마음 한 구석엔. 본인이 본인인가 그거 계속 하고 싶어해요. 뼈이즈 본이요? 아 뼈이즈 본이요. 예. 댄스 하고 싶죠. 제 안에 댄스 본능이 있으니까. 근데 예. 이제 조남진 자체가 지금 칼날을 그렇게 가서.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다비처의 어떤 새로운 방향은 뭐가 있을까 네.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 이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원우님이 놀면 뭐하니처럼 한번 공모를 해서 창희님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상심이 크시던데. 아 저를요? 네. 이거 놀면 뭐하니니까 공모가 되죠. 우리 네. 둘이 이거 한다고 뭐 공모가 될까요? 그냥 네. 놀걸요 우리는. 네. 네. 그냥 놀거리요. 놀거리. 그냥 나쁜 놀 공모하고 있는 거지. 예. 예. 그리고 장은현님께서 네. 허리케인 블루처럼 락 발라드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거 진짜 생각했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아, 혹시 그래요? 가창력이 어. 많이 딸릴까요?라고 하셨습니다. 뭐 너무 쉽지는 않겠죠. 아니, 약간... 아니 허리케인 블루도 립싱크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허리케인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세대 때 사실 락 발라드가 한참 뭐 김정민 그렇죠. 형이나 맞아요. 뭐 등등 많았잖아요. 네. 네. K2. K2. 야. 예. 그러니까 야, 다시 한번 락 발라드가 부활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네.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었어요. 네, 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아, 그 시작이 다비처부터. 네네네 그렇죠. 자 여기 또 왔습니다. 이 형 좀 말려주세요. 바로 죽을 거.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이분이 네. 아이디어 더 좋은데. 뭔데요? 7187님이 네. 개가수 9명을 더 모아서 슈퍼 시니어로 칼군무 해주세요. 네. 신나지만 멋지게요. 네. 네. 지금 또 이제 우리 저 우리 쌍둥이 두 분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분은 뭐 트롯 매직 유랑단에서 네. 네. 아주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매직이죠. 예. 네. 뭐 그렇게 두 분하고 또 해서 그러네요. 또 이제 우리. 저기 마음파이브 다 모아가지고 슈퍼 시니어로 또 해도 괜찮네요. 9명 가까이 되겠는데? 아, 마음파이브는 이 안무가 안 됩니다. 안무가 예, 예전에 한번 그 음중 한번 나갔다가 네. 각자 이제 리허설 끝나고 쉬는 시간에 뭐 하냐 물어봤더니 네. 각자 사진을 보냈어요. 네. 그 뭐 저는 마사지 받고 있고 네. 어, 박영진 씨는 실제로 저 링거를 맡고 있더라고요. 아니 음중 리허설 끝나고 링거 맞으러 갔더라고. 다른 가수들은 다 수액 넘치는데 박영진 씨 수액을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팀은 진짜 병원 신세를 오래 지겠다 네네. 싶어가지고 예, 활동을 좀 예, 많이 하면 네.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0541님은 6개월에 한 명씩 멤버 추가해서 NCT G 어떤가요? 무한확장 개가수 그룹. 예. 아 진짜 네임이 멋있다. 예, NCT G. 개그맨의 진짜 네. 쓰는 거죠. 이거는 멤버 추가하는 건 좀 심진아 씨와 상의해봐야 되지 않나요? 멤버 추가 저희는 멤버 추가도 상관없는데 네. 자본금이 단탄한 친구들이 들어와요. 최소 500 이상은 들고 네. 들어와야 됩니다. 아, 예, 그래요. 보증금 정도는 들고 들어오셔야지. 그냥 지금 방송 드신 분들 저희 다 단 게 아니고요. 예. 아 들어갈 때 돈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 저기 반환 안 되죠? 그냥 뭐 500으로 그냥 쓰는 거죠 같이. 같이 신나게 쓰는 거죠 이렇게. 아, 예. 멤버 추가는 약간 뭐 사리 추가처럼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돈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된다고요. 네. 예. 경기 좋을 때 들어오세요. 네. 필요하구나. 자 그리고 1774님이 허경아도 껴주세요. 셋이서 시스루 입으면 대박 날 듯. 네. 허경아 씨도 몸이 참 좋잖아요. 자, 네. 이게 그러면은 이름 또 팀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죠? 키 도레미로 이렇게. 네. 네. 키가 확 낮아지거든요. 허경환 씨랑 제가 이제 그 억지로지랑 그룹을 해봤지만 네. 사실 이 춤이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때 그래서. 노래 그 안무를 제가 짰는데 네. 율동으로 바꿨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김원효 씨는 사실 네. 안무가 된단 말이죠. 연습생 생활에서 사실 하시니까요. 아까 아침마당 끝나고 만났었어요. 네, 편스토랑 준비하고 있길래 네, 네.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셋이 사진 찍었는데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같이 할래? 그러니까 아나나다이라고 MC 병 나가지고 예예 네.
지금 아니 뭐 이거 해보니까 아까 질문했던 기억나요? 동치미에서 오픈하셨다면서요? 네네, 잘하셨나요? 네. 동치미 상은 잘했어요. 거기서는 저희가 완전 아이돌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저희 신생아 취급을 받아서 제가 40살인데 막내였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어리지. 네. 아 그랬어요. 오, 잘했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춤추고 난 뒤에 엉덩이 두둑두둑 이건 처음 느껴봤거든요. 네, 선배님들이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예. 예. 아이고 잘했네. 6243님은 가을쯤 느끼하지만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발라드요. 개그스럽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아 발라드 괜찮습니까? 혹시 두 분 뭐 애창곡 있으십니까? 산소설 불러줄 수 있는 뭐 그런 발라드 노래? 자 사실 뭐 제가 지금 발라드 곡도 있긴 있어요. 네, 설레임이라는 곡이 있고 설레임 심진아 씨 결혼 축가곡으로 불렀는데 네. 많이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는 분들은 진짜 네. 실제로 축가 현장에서 부르세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번 살짝만 불러주세요. 네 에코 좀요. 네 바로 만장굴 됐네. 예. 그대만 있다면 내 옆에는 있다면 무엇도 필요 없을 텐데 한평생 그대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그대만을 볼게요. 이야 네. 잘한다. 기대 이상이죠. 너무 네. 잘하시네요. 이거 뭐 이제 당사자는 정말 설레일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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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뭐 울었죠. 이것 듣고 울었어요. 또. 네. 네. 자나깨나 트로트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마음파이브에서 축가곡으로 만들었던 네. 그댄 뭘 먹고 그렇게 예뻐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축가를 많이 부르고 있더라고. 네. 네. 암암리에. 암암리에. 네. 그 노래 좀 네. 약간 지인들 위주로 오히려 좀 약간 네. 오히려 더 세게 좀 이상한 느낌도 있어요. 그댄 뭘 먹고 그렇게 이뻐?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뜻으로도 들릴 수 있겠어요. 아 근데 진짜 그 가사 내용은 네. 당신 왜 이렇게 이뻐? 네. 당신 왜 이렇게 천사야? 뭐 그런 네. 느낌이다. 띄워주는 무조건 네. 띄워주는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비처 마음에 드는 청취자 한 분 뽑아주세요. 그분께 저희가 선물 3종 세트 보내드리려고요. 네. 예. 아까 한 명씩 뽑나요? 아니요 두 분 다 마음을 합쳐서요. 아 저는 뭐 리더가 아니, 원하는 대로 아니 김수영 씨가 빼줘. 복면가왕 컨셉을 어떠냐고 나올 때마다 가면 쓰고 나오라고 보기 싫다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네. 저희가 이 망상 아니고 진짜 가면을 쓰라고 하시면은 저희도 많이 섭섭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다음 컨셉 안마 커튼인가요? 네. 자 저는 예. 좋습니다. 한번 쭉 보여주시고 그분 예. 어떤 분이요? 예. 우리 아홉 명 모아서 슈퍼 시리어 슈퍼 시리어 787님 예. 자 그럼 이분께 저희가 선물 3종 세트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보내드리고 예. 자 우리 이제 김원효 씨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자나깨나라는 노래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와 미스터 라디오에서 우리 노래로 이렇게 다 틀어주시니까. 아 그럼요. 쭉 다 채웁니다. 그냥, 와. 오히려 더 불편하죠. 오히려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 우릴 줘. 이 노래가 좀 미리 소개해드리자면은 상당히 어려운 곡이에요. 네. 작곡 그 만들어 주신 분이 락 하셨던 분이라 아~ 와, 트로트를 약간 락처럼 만든. 아, 락 트로트라고 예, 있죠. 예, 락 트로. 예. 예, 그럼 그 노래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계나 여러분들 김원효 씨 노래입니다. 언제부턴가 당신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부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나 없이는 차지도 마. 나 없이는 깨지도 마.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우당탕탕 지진이 나도 내 이름 부르면 날아갈 거야. 우르쾅쾅 천둥이 쳐도 나 없이는 차지도 마. 나 없이는 깨지도 마. 오신 분들은 말이죠. 노래를 틀어놔도 이렇게 자기 노래 때 너무나 네. 열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진짜 열심히 사신 게 느껴지네요. 열심히 산다. 산다라기보다 아니 퍼포먼스를 표현해주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진짜 많아요. 언제 이렇게 뭐 다 했어? 예, 진짜 예. 전 이게 다 돈으로 보입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네요. 그러니까 심진아 씨가 쫓아다니죠. 네. 우리 박초연님께서 잔앗괴나라고 들었네. 아, 잔앗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잔앗괴나라고 어. 들렸는데 아니 잔앗괴나입니다 여러분들. 잔앗괴나 네, 더 잔앗괴나.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1845님께서 중간에 안 돼 나만 들었나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아 어떤 거요? 중간 아, 노래 중간에 아. 안 돼가 들어가 있었죠? 연락해줘요 안 돼. 이 개그맨들은 근데 사실 이게 행사용으로 만든 곡이에요. 네. 잔악계나 KBS 생각, 네. 잔악계나 무슨 생각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안 들어와. 아, 또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네. 예. 연락해 주세요. 아니 예. 3년 됐으니까요. 예. 코로나가 아닐 때도 이 노래는 아닐 때도 이 노래는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외면 당했죠. 외면. 아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요즘 제일 좋은 게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트롯 예. 사상 처음으로 천둥 예. 번개 소리가 다 들어갔죠. 네. 예 예. 어우 진짜 처음부터 TMI.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은주님께서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이따 야근하면서 다시 찾아 들어봐야겠지. 다시 찾는 분도 있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 예. 역주행이 되는 거죠. 하쿨 섹시도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드렸지만 네. 또 실제 원곡은 훨씬 좋습니다. 네. 원곡 들어주세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하쿨 섹시. 자 그리고 6944님께서 다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 다행이에요. 나만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네. 치열하게 예.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치열해요. 네. 저희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특히나 그 김원우 씨는 한 2년 전부터인가 잠시도 끊이지 않고 예. 네. 뭔가 퍼포먼스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뭐 마운파이브도 그렇고. 네, 그렇죠. 뭐 공연도 하고 네. 지금 쇼그맨이랑 공연 이제 또 해외 네. 그때 잘 됐잖아요. 미국 한 7개 도시 갔다 오고 호주, 네. 중국 갔다 오고 쿠바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 다비쳐도 아마 코로나 조금 괜찮아지면은 네. 미국 쪽으로 좀 진출하지 않을까. 네, 네. 네. 저 근데 그때 그 베일 그거 쓰고 가시면. 이미그레이션 잡히지 않을까요? 그 중동 쪽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동은 좀 생각 좀 잘 보고 가세요. 예. 이게 또 문화를 몰라가지고 아, 그러네요. 그게 또 이제 종교적으로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마스크로 좋아하는 마스크로 후배들이니까 예. 자 7323님께서 모기장에서 광고 들어왔나요? 어떤 광고 찍고 싶으신지. 모기장 아 예. 이거 썼기 때문에 네. 좀 뭐 모기가 모기장은 아니라고. 아니고 약간은 양봉업자 느낌 나고요. 네. 네. 여기 영등포 네. 저기 거기 빌딩 앞에 가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아, 예. 벌꿀 빌딩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좋고요. 예, 예. 핫한 맛, 쿨한 예. 맛, 섹시한 맛. 네, 네, 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개를 야 원효야 하지 마요. 여러 개를 뿌려놔. 하나만 하고 있어. 아니 여러 개 뿌려놔. 자 일단 오늘 조금 띄우자면 네. 사실 지금 뭐 얘기 중인 광고 게임 광고가 게임입니다. 예 네. 어울린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핫쿨 섹시잖아요. 네. 약간 파스 광고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다. 핫파스 쿨파스 다 있잖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네. 그럼 약간 섹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약간 네. 디자인도 신경 쓴 파스 뭐 이런 그쵸, 거. 그쵸. 이제 그 펭귄 마스코트 가를 때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제는 광고 안 들어오면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만하세요. 이제 사업은 그만하세요. 할수 괜찮네. 그 고도일 원장이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일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고도일 파스 콜라보 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콜라보 한번 해 보세요. 저기 죄송한데 3796님 네. 친구가 탑골 섹시인 줄 알았다고. 탑골 섹시 아니고요. 핫쿨 섹시입니다. 아, 나 이거 아이고 발음을 저희가 조금 안 좋겠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아, 탑골 섹시 탑골 아닙니다. 섹시. 예. 네. 그래요. 자, 뭐, 나이는 달라도 열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뭐, 네, 나이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 미나리 님께서 아. 이상훈 씨도 김원 씨처럼 사랑꾼인가요라고 했는데 어. 뭐 사실 저희 뭐 업계에선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이상훈 씨가 아, 저는 씨 몰라가지고 사람, 진짜 사랑꾼이에요. 사실 재수 씨가 엄청 미인이신데 네. 저는 그 몰라. 이 친구가 재수 씨 설거지 하는 거를 네. 그 모습을 뒤에서 막 찍고 있더라고요. 그거 몰래 촬영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부부인데. 네. 아 사실 뭐 제가 사랑꾼인 또 그 결과물이 이런 예. 피규어 수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또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해해 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 네. 제가 또 그렇게 뭐 장난감 사고 하는데 또 조금 네. 맞아요. 예, 이해를 해 주는 거죠. 사실 이상훈 씨는 피규어로도 유명하니까 네. 저는 박물관보다도 예. 더 편안하게 가게 저는 카페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아니 저는 어느 카페에 가서 뭐 아이언맨 뭐 인형 하나만 있어도 그냥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쫙 좀 해놓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좀 좋던데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도 가야 되겠네요 이제. 예. 아니요 그거 사람 쓰는 거죠. 아, 그럼 그냥 예, 예, 아니 직원들도 좀 돈 좀 벌게 놔두세요. 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죠. 개그맨들은 다 자기가 하려 그러니까. 본인은 피규어 사시고. 네. 요즘 사람을 못 믿겠어. 믿을 건 나밖에 없지. 내가 할 말이야. 자 좋습니다. 우리 다 미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네요. 아, 예. 생방송인데 예. 이렇게 예. 빨리 시간이 지나가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다비처 팬분들께 또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비처들이죠? 좋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본캐로 많이 살아가시잖아요. 네. 여러분도 연예인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만의 이 부캐를 만들어 보면 삶에 아주 윤택함이 잘잘잘 흐르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 이렇게 또 조금 컨셉을 잡고 들어왔지만 네. 노래만큼은 좀 진중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 노래 진짜 좋으니까 노래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프 섹시.